나를 잊지 마요. 숨쉬는 것보다 더 찾은 네 말. 나도 만수르 정도 재력이 있으면 집한채 사드리고 싶네요. 그분도 뭐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 링거펌으로 파마를 했는데 그분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머리를 이식을 했는데 이식이 또 잘못됐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나와요. 그 뒤에 흉터가 있어요. 그 이식 실패하고 흉터에 있는 건데 제가 그거를 파마를 다 말고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그분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안 되는 한국말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해드렸는데 머리를 다 하고 이제 안경을 딱 썼는데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저도 뭉클했어요, 굉장히. 여기서 있었던 최근 일인데 정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거울을 계속해 보면서 고맙다고 계속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미용을 하면서 탈모로 전향하고 남자 머리로 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탈모도 총각님 머리 보니까 항상 그 이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탈모가 굉장히 가발슬 정도 심하신 분들은 SNP라든지 체를 좀 겸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시면 평소보다 이 파마가 그림같이 나올 순 없어요. 파마라는 거는 커트하고 파마가 어느 정도 머리에 한 30, 40% 정도 모량을 늘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흑채가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으면 저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죠. 제 손 기술로 탈모 시장을 미용계에 큰 획을 하나 갖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안녕하십니까. 염창동에서 남성 전문 헤어샵을 운영하는 바보암 한병일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예전에 성형외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나이는 계속 먹고 원장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했었어요. 그 이후로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손재주가 있다는 거를 원장님께서 많이 알려줬어요. 미용 쪽에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성형 쪽에 있다가 얼굴형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헤어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마흔인데 서른 살에 청담동에 마샬이라는 브랜드 샵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시작을 해서 34살에 개인샵을 차리게 됐습니다. 30살이면 미용업 쪽에서 늦게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힘들진 않으셨나요? 처음에 엄청 힘들었죠. 디자이너 선생님도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고 자격증도 없이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겁도 나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청소부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미용을 했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느낌이 들어서 뭘 진짜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맞든 안 맞든 디자이너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막막했어요. 하루하루가 막막했지만 꼭 이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제 가게를 계속 준비해왔고 계획해왔어요. 그래서 자리도 알아보고 대출도 알아보고 제가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들 머리도 의료로 해주고 봉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키워나왔죠.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천만 탈모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탈모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귀엔 소갈머리가 이렇게 보여서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써봤는데 제가 우연히 2년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링거펌이라는 펌머를 아까 보여드린 것들을 알게 됐고 제가 그걸 무작정 사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할 수 있는 미용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말았는데 아 이걸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머리의 형태와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볼륨을 살리면은 탈모 커버가 되겠구나 해서 탈모 쪽으로 제가 이제 전향을 해야겠다. 남성 헤어 전문샵을 해야겠다 해서 여자 머리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남성 전문 헤어샵으로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전에 샵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투자자를 만나서 강남에 이런 탈모 센터를 차린 적이 있어요. 작년인데 투자자하고 또 수익 분배하고 경영에 대한 시스템이 생각이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다 짜임새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그럼 내가 혼자 해봐야겠다 해서 거기서 손해를 보고 과감하게 강남에서 다시 염창동으로 이 자리가 또 생겨가지고 미용실 바로 옆집이었어요. 여기 원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연치 않게 여기서 해야겠다 새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또 새로 돈을 빌려서 빚을 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차린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는데 다행히 저의 절박함을 손님들이 아셨는지 여기는 자리가 굉장히 외진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모에 관련된 유튜브하고 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계속 올렸어요. 손님들이 와주시더라고요. 한 분씩 와주시고 전에 단골 손님들도 와주시고 탈모를 커버하는 이 탈모펌을 더 강화해서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로 지금 제 주 수입을 이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전문 어려운 머리들, 마가 뭐 여러가 있거나 머리가 많이 뜬다든지 그런 머리들은 어려운 머리들에 오셔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미용, 남들이 안 하는 뭐 커트 기법, 남들이 안 하는 파마 기법 이런 거를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남성 탈모에 관련된 퍼머 기술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지 않았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많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많이 빠졌고 아 이분의 이 탈모를 지내면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머리가 제 장기를 살려왔고 이분의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드렸고 가발을 벗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가발이 파마 같은 경우는 저 파마를 하면은 두 달 더 세 달 유지할 수 있고 뜨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돼요. 저 정도 머리면은 한 달에 한 번 하시고 한 번 파마하고 커트 두 번 하고 한 번 파마하고 이런 주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서 우리 마소장님도 머리가 정말 아, 답이 없는 머리였는데 또 마소장님도 또 제가 라인을 확실려서 커트를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잘 나온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사로서 예. 제가 계획 중인 S&P하고 아까 보여드린 레이저 제목 그 두 개를 접목을 해서 이 가게 옆에 바로 붙어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네. 벽으로 나눈 건데 제가 내년 10월에는 시청할 생각이에요. 이 파마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은 딱히 크게 없습니다. 그냥 감고 툭툭 잘 말리고 탈모에 좋은 습관이 있어요. 탈모에 좋은 습관은 뭐냐면 머리를 감을 때 세게 감으면 안 돼요.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돼요. 말려야 돼요, 다. 세 가지를 꼭 지키시면 좋습니다. 샴푸는 탈모 전용 샴푸라고 많이들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탈모 샴푸가 탈모 예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샴푸를 이것저것 써봤는데 조금 도움은 되겠죠, 아무래도. 본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 머리를 감을 때 예, 살살 감고 싼 샴푸든 비싼 샴푸든 내 피부 타입에 크게 무리가 없다 싶으면은 그 샴푸 쓰시는 게 좋아요. 천연 샴푸라고 많이 나왔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게 가장 거는 막 10만원대예요. 아베다 같은 제품은 10만원대예요. 좋은 거는 그거 얼마 쓰고 금방 비용이 나가잖아. 그 돈으로 차라리 탈모펌을 하는 게 낫죠. 이 기술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탈모 여러분들 과보함에 오셔서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라이브로 대사도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제 미용실에 찾아주시고 또 연락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머리를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탈모 쪽에 있으신 분들은 모델로 와주신다면은 제가 또 이 파마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미용사 원장님들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델로 와주셔도 좋고요. 손님으로 와주시면 더 좋고 특정한 가격은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요. 로트 들어간 그 정도에서 금액이 적당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보셨다시피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이 기술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탈모 여러분들 마법함에 오셔서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